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왔는데요. 9번. 내가 지금 100만 달러가 있다면 느낌 딱 오죠? 그죠? 100만 달러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죠? 개털이야?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1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내가 지금 100만 달러가 있다면 벌써 여기부터 말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는 말이 또 있으니까 현재인 거 아시겠죠? 몇 번? 5번이 돼요. 5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께 새 아파트를 사드릴 텐데, 그죠?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내가 만일 100만 달러가 있다면, 뭐, 영어로는 어떻게 가요? 내가 만일 갖고 있다면, 그죠? 내가 만일 갖고 있다면, 현재지만 말이 안 되니까 뭘로 가야 돼? 시작. If I had. 갖고 있었다. PP, 저 PP형 아니, 저 아니라 저 과거죠, 과거죠? 내가 가졌다면이라고 써놓고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If I had. 뭘 갖고 있어요? 100만 달러.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If I had $1 million. 시작. If I had $1 million. 지금. Now. 시작. If I had $1 million. Now. If I had $1 million now. 그 다음에요. 나는 사드릴 거예요. 사드릴 거예요. 미래니까 뭐가 와야 돼? I will이지만 지금 말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요? I would buy. 시작. I would buy. 연결해서 시작. If I had $1 million now, I would buy. 그죠? 뭘 사드려요? 새 아파트. 그래서 a new apartment. 시작. If I had $1 million now, I would buy a new apartment. 됐어요? 그냥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께 그랬는데, 깨는 방향이니까 to를 쓸까? 근데 아 물건을 사는 거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for도 좋겠네요, 그죠? to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for가 좋겠어요, 그죠? 시작. If I had $1 million now, 나는 뭐 할 거다? I would buy a new apartment for my parents. 연결해서 시작. If I had $1 million now, I would buy a new apartment for my paren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아, 이 정도 문장 여러분이 척척척 하실 수 있을 정도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If I had a girlfriend,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하면 안 돼. 있다면, If I had a girlfriend, I would marry her. I would marry her. 그녀랑 결혼할 텐데.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번 해봤고요.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가정의 현재, 그죠? 그거를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되셨어요? 네. 10번. 내가 야 이거 알면 너한테 물어보겠냐? 이런 거지, 그지? 뭐 질문을 하나 했더니 옆에 친구가 야 너 이것도 몰라?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모르니까 물어보지 내가 이걸 알면 너한테 물어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알면 만일 내가 이걸 안다면 이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말 안 되는 가정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로 쓰면 돼. 됐나요? 말이 안 되게 내가 이걸 알면 시작. If I knew. 그가 만일 알면 If he knew.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If I knew. 그죠? 이걸 그랬으니까 뭐예요? 시작. If I knew this. If I knew this. If I knew this. knew. 알겠어요? 이상한 거야. 지금 알면이면 If I know인데 이상하게 If I knew this now. 그죠? 지금이란 말 now 붙이면 더 좋죠. If I knew this now. 내가 이걸 알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냐?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니?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물어보겠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물어볼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Why would I?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회화로도 많이 좀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그죠?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왜? 이게 뭐 Why would I? 이거예요. Why? 왜? 그죠? 내가니까 why would I? 질문하는 거니까요. I하고 would를 뒤바꾼 거죠. 그죠? Why would I? Why would I? 따라해보세요. Why would I?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왜 그러겠어? 그죠? 그럼 뭐 해요? Why would I?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why would I ask? 그죠? 누구한테? You, 너한테.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그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If I knew this, if I knew this, why would I ask you? Why would I ask you? Why can I? Why should I? 뭐 이렇게 도치되는 거 있죠? 조동사 앞으로 가서 그래서 Why would I ask you?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이 ask는요,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ask of you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ask A of B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래 보시면 좋아요. She asked help. 이게 A죠, 그죠? ask는 물어보다도 있지만요, 요청하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ask help. 그럼 뭐예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때 이 of를 써요. 야, 여기 나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from을 쓸 것 같은데 ask는 특이하게도 of를 쓴다라는 게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from을 쓰신다 그랬고 미국 애들이 야, 너 꺼져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영어에서는 of를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이런 거는요, 시험에서는 of로 물어보는 게 꽤 나오죠. 근데 실생활에서는요, 미국 애들은 좀 안 그렇지만 뭐 그냥 저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from이라고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of가 아니 이거 of가 아니라 아 저 from이 아니라 of야라고 죄책감 느끼실 필요는 없고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ask A of B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A에게 B를 요청하다. 아 저 B에게 B로부터 A를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ask of you라는 표현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 Phantom of Opera란 그 뮤지컬 있죠, 그죠? 거기 주제가가요, All I Ask of You란 노래가 있어요. 나 또 노래 모르잖아, 내가. 이거 검색해 보세요. 뭐, All I Ask of You. 네,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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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했나? 지금 아침 6시가 가기 다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 나오, 그, 멜로디는 대충 아시지 않나요? 거기 보면, All I Ask of You란 곡인데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전부란 말이에요. 무슨 전부 그랬을 때요. All 대신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명사구문 속에서. 전부야. 어떤 전부야? 내가 원하는 전부죠. 내가 요구하는 전부야. 그죠? 내가 전부를, 내가 요구하는 전부야. 그럼 누구한테 요구해? 너한테서. 너에게로부터 요구하다. 그때 오브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모든 것. 이런 노래 가사죠. 그거 알아두세요. 그죠? 여기도 오브가 쓰였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요, I ask. 나는 요구합니다. 뭐를요? All. 전부를요. 누구로부터? Of you. 당신으로부터. 뭐, 요건데요. 이거는 문장이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모든 걸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of you,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은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all I ask of you is this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k A of B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은 점프를 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갑시다. 14번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그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법의 잣대가 얼마나 객관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법리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유죄냐 무죄냐 판결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딱 그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히트를 한 영화가 있죠. 그죠?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레미제라블인데 그게 불어죠. 그래서 이럴 텐데 이게 이제 레미제라블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레스가요. 관사예요. 그래서 라 그죠? 뭐 이런 여자는 라 그죠? 남성은 레슨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 프랑스어는 잘 몰라서 the 그 다음에 miserable이에요. 이죠 철자 똑같죠? 이제 뭐 불어에서 나온 말이지 misery 아시죠? 그죠? 비참한 거 그죠? 그래서 the miserable 그러면은요 the old 이런 말 있죠? the old는 무슨 말이죠? 노인이란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 그죠? the poor 한 뭐야?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the miserable 하면은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 거기 보면 코제트라는 그 아이도 저 불쌍하죠. 그리고 장발잔, 그죠? 그 사람도 불쌍하죠. 그래서 뭐, 미저라블이라는 뮤지컬인데, 거기 보면 그 영화가 히트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뭐, 음악도 너무 좋죠. 그죠? 음악도 너무 좋고, 다 연기도 너무 좋고, 그, 누구죠? 저, 앤 해서웨이라는 여자가 그 연기했던 그게 코제트인가? 그죠? 그, 아, 코제트 그 여자의 딸이죠. 그죠? 그, 앤서니, 앤 해서웨이 연기도 정말 기가 막혔고, 아니나 다를까 여우 조연상을 타더라고. 그 영화가 히트한 것도 보면은 그 안에 프랑스 민중들이 당했던 그 억압과 고통, 그죠? 빵 하나를 훔친 죄로, 그죠? 몇십 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인권이 이, 말살되었던 시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영화 데이트를 쳤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더 선진국이 되려면 이미 그 영화의 그 레미제라블의 그 영화 배경은 아마 18세기 아닐까 싶은데요. 18세기, 18세기, 그죠? 1700년대. 프랑스 혁명 근처인 것 같은데 18세기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한국은 지금도 그런 그 인권 탄압의 문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프랑스는 그걸 이미 200년 전에 지내왔어요. 그 다 해결이 돼서 지금은 프랑스 그러면 뭐 인권의 어떤 상징과 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다 그런 그 장발장 같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법 앞에 까불면 뭐 국물도 없어. 우리는 판검사가 최고야. 뭐 이런 마인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가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였으면 프랑스가 지금은 왜 훨씬 좋아졌겠어? 우리나라도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법의 어떤 정당성 또는 법의 어떤 평등 한 적용, 그죠? 법 적용을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파워 있는 사람들은 좀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법적인 사법부 또는 뭐 검찰, 그죠? 이런 재판부, 이런 데에서도 많이들 그 경무에 힘들어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 많이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영화가 히트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 자, 요거는 가정법에서 어떤 걸까요?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옛날 얘기네, 그죠? 일단 과거야. 말이 되는 과거예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과거예요? 이미 어긴 거란 거 아시겠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과거다. 따라서 옛날이지만 과거지만 뭘 쓰자? 말이 안 되게 had PP 쓰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If he had not broken, 법을 어기다는 이 break the law 이렇게 써요. break. 꺾어버린 거지. 법을 깨버려. 시작. If he had not broken the law. 아, law는 빠졌거든요. Had not broken. 이렇게 썼죠. 안 했다 그랬으니까. If he had not broken. 그죠? 뭐를? The law.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시작. If he had not broken the law. If he had not broken the law. Hadn't broken. 이렇게 해도 좋죠. 축약해서. 법을 어기다란 말은요, break the law, 그죠? break the law,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violate, violate란 단어도요, 우리가 뭐 농구할 때 violation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것도 법을 위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iolate the law 가시면 좋고요. 이런 단어들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토플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실 분 알아두시면 좋죠. felony, 이거는 felon. 이거는 mischief 이랬는데요. 이 felon이라는 말은요, 이건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경범죄는 뭐 그냥 길거리에 뭐 휴지 버리거나 뭐 무단횡단 이런 거 경범이라 그러고 felony라는 말은요, 아주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처럼 중한 범죄를 felon이라 그래요. 범죄. 그리고 그거를 저지른 사람을요, felon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felony. felon, 그죠? felon. 요거는 아주 그 심창원 같은 또는 유영철 같은 그런 그 중범죄자들을 felon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mischief라는 말은요, 뭔가 미스가 나서 한 행동, 그래갖고요. 요거는 이제 경범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mischief, 요거는 이제 경범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아무튼 그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옛날인데 헤드 피피를 썼다. 그 다음에 그는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처벌받은 거 옛날이야 현재야?
과거죠, 그죠? 역시 과거지만, 과거로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돼? would have pp 이런 거 써야죠, 그죠? 그래서 he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punish라는 단어가 뭐야? 처벌하다잖아. 그러니까 처벌 당하다는 수동태니까요. have been punished. 이렇게 가야죠. 완료 수동, 그죠? have been punished. 앞에는 might, could, should, 뭐, would인데, 여기서는 뭐, would는 좀, would, should는 좀 그렇고, 뭐, 아, should도 괜찮아요. 뭐, should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뭐, 추측이니까, may를 써갖고, he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If he had not broken the law, he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그죠?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조금 어려웠죠, 이런 부분이. 이런 거 한번 잘.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인데, not이 들어가야죠. 안 했다 그랬으니까, not. 그 다음에, have, pp에 요게 온 거예요. 그냥 have punished 하면 뭐예요? 이건 지가 처벌을 한 거고, be punished 해야 이게 이제 수동태로 당하는 거죠. 그죠?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앞에 넘어가서 수동태 다시 공부해 보세요. 동사 만들기에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If he had not broken the law, 그는 he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Might not have been punishe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까지 해봤어요.